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 입주 작가는 보통 10월에 결과 보고전에서 올한해 동안 인천 레지던시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여주는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전시장이 닫힐 수도 있고, 전시를 하더라도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식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전을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더 저희와 전시를 보시는 시민분들에게도 좀더 능동적인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문이 닫혔다. 전시장은 마치 새로이 잉태된 생명인 양 닫혔다 열렸다. 제한적 관람을 수용하였다가 온라인으로 그 모습을 달리한다.